2023년 개묘년. 네. 말띠인가? 네, 말띠요. 말띠 해주세요. 네, 네. 22세 이모생. 이 분들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는 해래요.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사회 이제 막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 용기를 가지시고 그걸 좀 추진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이 기회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들이 있다. 뭐 미뤘던 여행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자격증을 딴다든가 혹은 학업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34살의 경호생 이 분들은 오히려 경사스러운 해다 되게 좋은 해다 올해는 뭔가 해도 잘 먹힌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좀 사람들한테 나서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빛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로 내 주변에 둘러싸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기운에 힘입어 내가 올라가실 수 있는 해다.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역마살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나이대에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쉬어가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나한테 여유롭게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시간을 주셔야 이 경사스러운 일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고 쉴 땐 또 쉬시고 이렇게 좋게 잘 가실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고 46살의 무호생 직장인들이든 혹은 그 분들의 집안 일이든 자꾸 일이 좀 많고 탈이 많고 자꾸 뭔가가 불편해지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실 수 있는 해예요. 이 분들은 조금은 내가 그냥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? 기복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정감 있게 본인 혼자서 스스로 다스려야지 또 좋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내가 혹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믿었던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다든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또 해이기도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58세 병호생 금전에 손해일 수가 있는 해래요. 뭐든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보셔야 손해 수가 없고 큰 거를 얻으려고 큰 것부터 잡으시게 되시면 오히려 그게 금전에 큰 손해로 더 가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목표 의식이 좀 높아요. 그러면 그걸 차라리 낮게 가지고 가시면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70세 갑오생 이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굉장히 많아.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들도 많아. 근데 그걸로 가지고 내가 좀 자만하거나 거만해지게 되시면 시비수라든가 구설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겸손을 가지셔야 된대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